가르침 소프트웨어를 왔고요. 서울 코엑스에서 하고 일요일까지 해요. 매일 오전 10시에 선착순 1000명한테 이거 샘플 사료를 줘가지고 줄이 엄청나게 깁니다. 저희 지금 이거 지도 보면서 기다리고 있어요. 캐리어 보관소가 있다. 이제 들어갑니다. 네. 선착순 선물을 받았어요. 오픈 시간에 왔더니. 저는 이거를 샀다가 내가 놓을 데가 없을 것 같아서 반품했거든. 예쁘다. 근데 예쁘지 않아? 제가 5월에 이사 가는데 이사 갈 때 이거 살려고요. 근데 예쁘다. 캐터가 지금 내가 볼 때는 현존하는 캐터 중에 이게 제일 예쁜 것 같아. 좀 4단짜리 되는데 4단짜리는 19만 9천원이에요. 가격 한번 싹 보세요. 3단이 이거고, 안녕하세요. 4단이 이거고, 이게 넓은 네모난 거거든요. 네모난 게 이 가격. 그 네모난 거 4단이 이 가격이에요. 우선은 이렇게 애기들 정수기에다가 올려주는 거예요. 추루 연잎? 여기다 추루 해서 이렇게 띄워주는 거야. 어, 손에 이미 들려있는데? 근데 모른 척 해. 나 진짜가 없는데. 나 안 들었는데 왜 내 손에. 너 아까 이거 들지 않았어? 아까 나 이거 들었는데 왜 이게 들려있지? 사놓고 물건도 안 챙기고 가는 거 보소. 좋은 일 하는 거지. 와, 미니트리 크게 나왔다. 미니트리 진짜 쬐깐하거든요. 미니트리 중에서 제일 작은데? 사놓으면 금방 먹어가지고 미니트리 시 가격이 이 정도예요. 하나 둘 셋. 이거 애동이 거 사용할게요. 이 정도 할인합니다. 제가 30만원 챌린지 할 거거든요. 봐주세요. 제가 일부러 체크카드도 가져왔어요. 30만원 들어있는 체크카드. 근데 이제 30만원 넘게 쓰면 신용카드로 넘어가는 체크카드긴 한데. 일단 저는 조용히 이렇게 은근히 돌아있어. 야, 이거 먹어봤어? 조공 캔. 이거 먹어봤어? 캔 먹어봤어. 뭐, 잘 먹어? 그냥 그 알갱이 없이. 알갱이 없어? 갈려져 있는 거 있잖아. 무스? 아, 이거 다? 어. 감사합니다. 나 오늘 30만원 챌린지 하는 날이야. 30만원 이하로 쓰는. 그 체크카드 가져왔다고. 오늘 사람 많이 없어요. 오늘 3명이서 갔어요. 저랑 백화리 집사님이랑 광고라고 그림 그려주시는, 타로 봐주시는 집사님 있어요. 아? 부산 곰팡 나가기로 했어. 나가기로 했다고? 야, 저 뭐야? 관절 넣어봐. 윙고, 윙고. 달라고 해봐. 이건 뭐야? 그니까 그거. 그 양미리. 양미리가 뭐야? 그잖아, 생선. 이것도 같이 해줘. 30만 원이요? 잘 모르겠어요. 30만 원이요? 6분의 1 초과됐는데요? 에? 20을 내야 되니까. 네. 집에 가자. 저희 저거 파는지 물어보려고 했는데. 뭐야? 저 판매하는 건 아닌데. 냅다 달라고. 이거 내 스타일이다. 내 옷이랑 지금 좀 비슷하거든요? 이거 무슨 일이야? 아니, 왜 이렇게 예뻐졌지? 야광이지. 딱 봐도 야광 같이 생겼어. 이거 너무 예쁘다. 그니까. 저 이거 먹고 싶어요, 여러분. 달라고 하자. 오늘 동물 아침 밥 먹어. 저번에 절거품을 봤어. 양센돌이 근데 집안에서 사라져요. 이거 생겼어. 뭐야? 양센돌이 가두는 거. 아. 아니, 우리 집은 이미 도망. 흥분했어. 이거 진짜 잘 갖고 놀거든요, 양센돌이. 네, 얘를 갖고 놀이터. 아, 얘 저렇게 저기다 가둬놓는 거래요. 좋다. 혼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게 다 와서. 조용한 관종 같으심. 그리고 요거는 그 득득득 되는 캐트럴파크 카펫 여기다 붙이게 나왔네. 너무 잔인해. 여기 모습. 아. 너무 잔인해. 여기 내 손 나왔어. 벽지 손상이 안 된다. 와, 뭐야, 이 캣타워 귀엽다. 너무 귀여워. 귀엽다. 1년도 버려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투하면은 바로 맞아요. 버려야 될 것 같은데 너무 귀엽네. 호랑이를 좋아할 것 같아. 콩나무. 와, 자체로 푸바오 가능. 저 대나무 앞에 두고 이거 딱 두면. 대박, 집숲인데 그냥? 좋아! 야, 쟤네들 다 어떻게. 야, 야, 야. 아, 저 청소 어떻게 하냐? 오! 야, 너도 올라가 있어 되겠다. 사서 너도 올라가 있어, 같이. 이거는 제가 쓰는 캐텔이거든요? 이게 가격이. 그렇다고 합니다. 원래 가격은 안 나와있네. 야, 여기도 캣타워 새로 나왔다. 엄청 깔끔하다. 예쁘다. 근데 이거 예쁘다. 이거는 네모네모하네. 그렇죠? 이거 예쁜데? 네모 괜찮은데? 이게 가격이 이거 17만 9천원에 리필이 2만원밖에 안 하는데? 살짝은 갈려있어요, 모서리가. 살짝은 갈려있고. 고양이는 여기다 꽁하지 않을까? 여기 보면 잘생기를 기준으로. 여기 여기서 너무 예뻐요.
예쁘긴 해. 진짜 예뻐요. 가격도 괜찮아. 이거 화이트는 조금 만 원이 더 비싼 듯? 18,900원? 이거 무서운 캐틸. 이거 잘 그 날아가는 캐틸이네. 날아가는 캐틸. 이렇게. 이거 진짜 빠른 애들 해야 돼요. 날아가요. 치파 같은 애들. 무서운 캐틸 가격은 요래요. 큰 차이는 안 나요. 일반 캐틸이랑. 이번에 추천했던 캣타워 브랜드 가나치모 캐페에서 직접 볼 수 있어요. 캣타워 추천 영상에 올렸던 저기 빤딱거리는 거 보이세요? 초에도 괜찮아요. 초에도 잘 바뀌겠어. 초에 최고예요. 토쟁이들이라 여기 책장형 캣타워도 있거든요. 이거 예쁘다. 책장형 캣타워도 찐 산토리네. 그 찐 산토리네라니까. 그냥 집에 그냥 산토리니 한 대 있는 거라니까. 나무 색깔은 51만원이고요 이 하얀 색깔은 56만원이거든요 저는 나무 색깔 쓰고 있어요. 얘는 좀 뭔가 더 나무 느낌 나게 돼있네. 아, 저 뒤에 있는 캣타워도 난리 나는데? 백설냥이야, 백설냥. 뽑았는데 이게 괜찮아. 새벽 2시쯤 되면. 새벽 2시. 역시 5만 가지 다 걱정해야 돼요. 여기 오면은 꼭 이렇게 사요. 거대한 거. 수산시장처럼 팔기도 하니까. 놀 데가 없는 게 문제. 자, 샘플 못 받으신 분들 오세요. 드릴까요? 아니야, 있어요. 올 때마다 진짜 감사합니다. 구강탈 맨날 저희 바자 위나 소원 같은 거 할 때 늘 도와주시잖아요. 근데 대량으로 사서 많이 쓰고 있어요. 나도 이거 궁금했는데 모래가 너무 작게 들어가는데? 모래가 이만큼밖에 안 들어가네. 똥은 어디로 빼나? 위쪽으로. 아, 뒤로 열어야 되는구나. 모래를 더 많이 못 넣어? 더 못 넣어요. 이 선이 최대야? 이런 건 있는 건 좋은데. 저도 화장실은 그냥 안 쓰는 게 좋을 것 같아 이제. 관리가 힘들어, 관리가. 여기 그거 판다. 여기 추러부스도 있고, 내추럴키트도 있고. 한 맛을 더 준다고요? 네. 원래 이게 온라인에서는 네. 이게 훨씬 44,000원이고, 네. 여기 박람회에서만 36,000원인데, 네. 박람회가에 한 1플러스. 와, 한 명도 그러셨죠? 그러니까 그 가나치모 어플에서 쿠폰 받아서 구매하시면 된대요. 이게 짝수를 맞춰. 8개 살 건데? 8개면 12,000원. 10개면 15,000원. 네, 이렇게 드릴게요. 뭐야, 너네 애들 노즈워크 해? 이제 멈춰가지고 하나씩 가져가봐. 여기 추러부스다. 너무 싸워 이거. 그치? 팩으로 돼 있어. 이렇게 하나 사르라 부어주면 이렇게 나눠가지고 한번 호흡 맞고 세 개에 만 원인 거 같아. 왜 이렇게 많이? 세 개 만 원이야. 이 한 세 박스에 만 원? 말도 안 돼. 이거 그냥 들고 갈게. 네, 그래요. 괜찮습니다. 핸디 쿠션도 여기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하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캔디 쿠션 8,000원이래요? 네, 바나나 캔디 쿠션 기억나죠? 사볼까? 야, 너도 사게? 네. 이거는 안 살 수 없는 가격이네. 바로 6박스 삽니다. 사자, 사자. 너도 너는 왜? 너는 왜? 다 먹어. 이거 간식 대신 줘, 나는 이거. 우리 이렇게 다 클론처럼 다 똑같이 사냐? 네, 주세요. 같이 하시는 건가? 따로따로. 영수증 드릴까요? 네. 요거 사은품. 요거는 사료예요. 네. 이건 안 주셔도 돼요. 그럴까요? 네. 그럼 요거 하나 드릴게요. 아, 감사합니다. 야, 이거 정리 한번 하자. 이게 무슨 일이야? 이렇게 해서 온나 골라, 골라. 9번 골라. 아니야, 나 보라색 할 건데. 아, 왜 나 초록색? 나 왜 찐 노화병 같은 것만. 짐 정리하는데 카트에 이게 갑자기 들어있어요. 꼬마 치킨이랑 이거랑 환장하겠네. 집에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진짜 집에 가야 될 것 같은데 30만원 초과. 좋았어. 하나 받아. 여기 받고, 여기도 받고. 고객 계신 분들 내 얘기 꼭 듣고 가. 자, 야, 이거 찍어. 자, 찍었어? 네. 자, 지금부터 갑니다. 여기 고양이 거 전용도 찍어. 고양이 거 전용이야. 영업사원 아니에요? 저 이 제품 개발자고요. 고양이 집사님들이 애들 키우신 지가 2살이 넘어갔으면 2년 이상 넘어가면 탈취 너무 많이 속아가지고 탈취 실내가 바닥이야. 그런데 일로 와, 빨리 받아. 1단계 사셔가지고 2단계 만들어 왔어요. 그 다음에 알사탕을 너무 좋아하셔서 크게 만들었어요. 터널로. 이거 판매는 아니고. 미쳤다, 엄정님. 이거 드려. 이거 제가 쓰고 있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이거 검정색. 이거 다시 찍어요. 네. 준비됐어? 네. 자, 냄새는 닿는 순간 즉시 사라진다. 냄새가 들려도 분해한다. 잔향이 남아도 끝까지 분해하는 지속성 탈취제다. 아셨어요? 애들 오줌 냄새는 암모니아다. 이거 꼭 영상에 올려야 돼. 애들 오줌 냄새는 암모니아지 다른 냄새가 아닙니다. 애들 오줌 냄새 이 냄새야. 직접 확인해.
어. 아이씨, 딱 두 번 만에 어떤 냄새도 안 나는 게 탈취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헤어볼록 토울룩 남겨놓을 때에서 얼룩이 안 젖을 때 뿌려주시고 2-3분 있다가 뭘로 물티슈 같은 걸로 닦아주시면 얼룩도 다 지워지는 탈취니까 안전하게 쓰시면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거 안전성 전성분 공개예요. 사람이 먹는 미네랄하고 감귤 추출물. 자, 뭐 고양이 머리에다 사용하는 방법 알려준 데가 하나도 없어. 다 내가 임의로 사용했단 말이야. 잘 듣는 거야. 애들이 씻어서 굳어있으면 제일 먼저 삽들고 퍼내는 게 아니라 반드시 고양이는 체온 때문에 공기 중에 냄새가 먼저 퍼진다. 그래서 공기 중에 탈취를 먼저 하는 거야. 맛동산 잘 캐고 버리신 다음에 정리 깔끔하게 해놓고 위에서 몇 번 뿌린다고? 두 번. 뿌리고 난 다음에 냄새가 잔량이 살짝 나온다 그러면 한 번 더 뿌리시는데 알아서 뒤집어라. 그래서 내가 임의로 뒤집는 게 아니에요. 나는 냄새 안 나게 정리만 해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뭐라 불러? 그래서 집사인 거야. 괜히 집사가 아니에요. 음식물, 신발, 신발장, 냉장고, 쓰레기통 냄새, 냄새가 모든 거 다 같이 쓰시면 됩니다. 아셨어요? 고양이는 리필할 때도 간지나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셨어요? 이게 고양이 전용이야. 안전하게 쓰시면 돼요. 얼른 사세요. 용압당함. 뭐뭐 하나 이걸로 하나 2 와 두 개나 뜯는다. 와 감사합니다. 근데 진짜 좀 음식물 쓰레기 냄새도 다 지워지고 그냥 냄새 나는 거 다 지워지고 토 냄새 다 지워지고 피 다 지워지고 진짜 쩔어요. 저 후각 이런 줄 알았어요. 침 다 지워지고 어 이거 이쁘다. 이것도 하나도 안 이거는 조금 더 비싼데 50만원이네 조금 더 비싼 거 맞아요? 나 50만원 모자라서 못 사겠다. 그니까 난 52만원 정도 이거 사가지고. 여기는 마스코티한 부스예요. 이쁘다. 그러니까 책관에서 이쁘다. 가격은 아까 가토 블랑크랑 비슷한 것 같은데. 근데 코팅이 거의 안 돼 있어. 아 이건 토 파란색통이랑 코팅이 되는 게 코팅이 있어. 죄송한 동생. 깡패세요? 여기만 오면 티가 되잖아 우리. 만져보고 가세요. 저희 고양이 스크래치 하나도 안 나는 거고요. 반대편 네. 만져보시면 완전 짱짱하게 논슬립 매트 되어있거든요. 이건 빨아도 성능이 안 떨어져요? 어, 네네, 똑같아요. 털 그냥 돌돌이 하실 필요 없고 그냥 터시면 되는 거예요. 99,000원인데 59,000원으로 행사하고 있어요. 99,000원인데 59,000원이요? 그래서 저희 원래 방금 같은 경우는 아니, 깔끔해가지고 디자인이요. 이거 예쁘다. 색상으로 네. 하나 드릴까요? 뭐해? 이것도 좋아해요. 캐티맨에서 이거 강아지 풀이랑 갈대 장난감. 이거는 한 번에 두세 개씩 사세요. 금방 다르니까. 불량지꼴 있잖아. 불량지꼴이가 뭐야? 저렴이 버전? 이거 진짜 좋아해요. 아니 이걸 진짜 좋아해. 지꼬리를 좋아. 지꼬리를 이렇게 갖다 어떻게 씹어 먹어 드디어? 캐리어 보관소가 있어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보관할게요. 어, 제 연락처. 아주 좋아, 아주 좋아. 날라갈 것 같지 않아? 양말 좀 사야 돼. 귀엽다 그거. 그치, 이거 제일 귀엽지. 아, 나 이게 너무 귀엽네. 아. 체중 이거 제. 근데 저요 고양이 하나 더 있어요. 빠지세요. 한국 고양이 보호협회 부스도 있어요. 소원되는 달력도 살 수 있대요. 아, 내가 그냥 고양이 보란다. 안 그럴래? 괜찮아. 귀찮지. 이제 우리 나이 먹어서 이제 이런 건 못해. 이거 그냥 겔류인데 이 겔 뿌려주는 게. 손으로 그냥 발라만 하셔도 되고 스트랩 붙여가지고 사용하셔도 돼. 근데 이빨이 없잖아. 이빨 없는 이슈. 잇몸에 발라도 돼요? 네. 여긴 또 캣타워가 희한하게 생겼어. 아 여기 알지우네. 여기는 모양이 되게 다 특이하게 생겼어. 어, 근데 저거 지뻐. 퀄리티 뭐야? 와. 근데 끼익끼 소리 할 것 같아. 야 근데 꽤 엄청 뭐가 많은데 100만 원이면은 200만 원. 아니 200만 원이면 부르겠어요. 경제 관념이 없어가지고. 아 예쁘다 이거. 아 이거 끼워서 쓰면 되겠다. 아 좋네. 볼이네 위가. 아니다 바동이다. 바진 다 뜯. 어 여기 바동이 데뷔했어요 지금. 바동이 이제 입양을 가가지고 이번 주에 제가 영상 올려가거든요. 아니 이게 좋아. 이 눈이 너무 웃겨. 여기 고양이 크록스 있어요. 이 베개네. 이거 베개 베개를 같이 베는 거.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다. 저 짜장이다. 이거 맞춘 것 같은데. 이게? 어. 너무 이뻐. 네. 고양이 사진 4장 봐주시면은 기부할 목적으로 하는 거라. 대박. 기부된대요. 뮤생네커 뽑아주신대요. 이렇게 바동이 발바닥도 있어요. 이거 바동이 발바닥 포스터거든요. 어, 이거 할부로 산가? 그래서 옆에서 주문 중이었어요. 할부는 어떻게 드릴까요? 저 2개월 해주세요. 사실상 6만 원 남았습니다 지금. 이거 귀엽다. 이게 더 귀여운데? 어, 저 가방 한번 봐도 돼요? 회색깔? 네. 이게 귀여워.
예쁘게 쓰세요. 네, 감사합니다. 나 사실상 30만 원 다 썼어. 뭐? 가 그러면. 가? 아니야, 구경 사자. 구경은 하자. 구경하러 가자는 뜻이야. 없어도 그냥 겁나 사. 아, 원하시는 거 자신 해드려. 어? 와, 이거는 좀 좋다. 이렇게 장에다가 같이 보관하는 거. 이거 일단 이게 너무 좋은 거 같은데 이거 구경하러 가서 이거 얼마야? 추모장이 11만 6천 원이거든요? 난 괜찮은 거 같아. 아, 이거 저번에 이거 클레 공방 나왔네. 클레 공방 저번에 감자님 이거 되게 많이 물어보셨거든요. 온천 유양수반. 감사합니다. 진짜 귀엽다. 우리 뭐 이렇게 너무 환하게 생겼는데. 야, 어떡해? 아, 죄송해요. 이거 그냥 귀 없는 게 컨셉이죠, 이거. 취향 우리랑 맞잘 맞네. 귀엽네. 아, 개구리 좀 치워봐. 귀엽. 옆에서 지금 저보고도 만 원에 팔으라고 화내고 있습니다. 제 캐릭터 저 7천 원이고. 짜에다가 담아주면서. 야. 만 원? 만 원. 너네 그거 같아. 그 할머니가 그 춤추는 거 알아? 아! 그거 같아. 이거 그거야. 중국 그 짤 뭔지 알아? 몰라. 어, 진짜? 응. 있어. 할머니. 춤. 아니, 주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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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몰라, 이거? 이거 몰라요, 이거? 이게 춤이야? 이거 춤 아니야? 그래서 오늘 구경은 여기까지 다 했고요. 그냥 갈게요. 네, 저는 지금 가나치면서 막 돌아와가지고 언박싱을 하려고 하는데 얘는 누구냐면은 제가 잠깐 단기 임보 하고 있는 강주 고순이 여자예요. 애기고 얘가 계속 옆에서 알짱거릴 수 있어요. 정세아! 오늘 30만원 챌린지를 얼추 성공을 한 것 같거든요. 하나씩 뜯어볼게요. 정세이가 방금 기다리면서 다 조사놔가지고 이거 일단은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거 감자님이 주신 건강한 배트릿. 요거는 매번 영상마다 나와서 이렇게 너무 잘하시죠? 뭐야 이 깡댕이들. 너는 안 돼. 너는 아직 강질 안 된단다. 요거는 아까 모루 인형 파는 구스에서 구입한 귀 없는 키링이고요. 얘는 귀가 없어서 5,000원에 구입을 했어요. 귀가 없어요. 그냥 이 덩어리예요. 그냥. 또 어떤 감자님이 츄르랑 이렇게 트릿 소매 넣기를 해주셨고, 요거는 정글 몬스터에서 구입한 애기들 치약. 이렇게 젤처럼 나오는 건데 여기다가 잇몸에다가 이렇게 발라가지고 좀 치석을 불린 다음에 양치를 해주면 좋다고 해서, 그리고 카레집사님이 좋다고 해서 추천해주셔서 사왔습니다. 정글 몬스터 거. 그리고 요거는 지옥 카페의 똥 장난감인데 이거는 고순이 주라고 챙겨주셨어요. 고순이는 이거 똥이랑 행복하게 지내. 정색이 훔쳐가지 말고. 응? 딱 봐도 훔쳐갈 표정이네. 핸드메이드 부스에서 구입한 에코백이고, 이거는 집 앞에 편하게 들고 다닐 때 포켓 달린 에코백이 하나 필요해서 구입을 했어요. 그리고 아까 이지세이프펫에서 고양이 탈취제를 구입을 했는데, 여기 또 어떤 감자님이 이거 낚싯대를 또 이렇게 소매 넣기를 해놓고 도망가셨어. 아까 영업 다 같이 당하셨죠? 냄새를 진짜 잘 잡아준다고 옆에서 카레 집사님이 잡고 좋다고 찬양을 하는 거야. 그래서 사봤어요. 이거는 화장실에도 뿌려도 되고, 고양이 뿐만 아니라 집 청소할 때, 뭐 집안에서 음식 냄새 날 때 다 좋대요. 그냥 이렇게 뿌려도 되고, 막 고양이한테 닿아도 무해하고, 포장도 이렇게 선물하기 좋게 돼 있어서 주변에 고양이 집사님들이 있다면은 요거 이렇게 딱 선물해주시면 되게 좋을 듯? 그리고 요거는 감자님이 소매 넣기 해주신 조공 5kg 스틱인데, 제가 조공에 들렸다가 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계산대 양미리 바다 트릿이라는 게 있길래 한번 구입을 했거든요. 요거 먹여볼게요. 먹여봤던 것 같다. 이렇게 생선 모양으로 돼 있어서. 아이고, 여기 정색이 하나 가져가고. 그리고 이것도 감자님이 조공 캔 먹여보시라고 선물 주셨는데, 이 감자님은 진짜 나한테 너무 많이 줬어. 이렇게 다른 캔들도 다 이렇게 먹여보라고 주셨어요. 그리고 요거는 애동이가 좋아하는 조공 릴리프. 애동이 미용할 때 주로 많이 먹입니다. 많이 먹여도 안심이 돼서 감자님이 준 거였어. 소매 넣기 하신 거였어. 그래서 내가 이거 누가 샀냐고 내가 그랬잖아. 그래서 이렇게 꼬마 트릿이 3개나 됐고요. 에이, 물건 싸우지 마세요.
요거는 입장 사은품으로 받은 간식이나 사료 샘플인데 이 사료 샘플은 전 늘 길냥이용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패티아의 관절 도마뱀 리필인데 이거 관절 도마뱀은 정세기의 최애 장난감이거든요? 정세기가 제일 좋아요. 정세기가 이거 막 물고 저한테 놀아달라고 갖고 오는 장난감인데 이렇게 도마뱀이 흐느적 흐느적 다니는 진짜 최애 장난감. 그리고 이번에 이나바 부스가 나왔냐는 질문을 많이 주셨는데 이나바 부스 대신에 A플러스라는 부스에서 이나바 제품을 종류별로 팔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추루비를 좀 많이 샀는데 이렇게 두 종류 많이 들어있는 거를 샀고 이거 사이에 이렇게 말랑말랑한 토핑 안에 들어있고 겉은 약간 오뎅처럼 되어있는데 이거 고양이들이 되게 잘 먹어서 저는 이거를 좀 많이 사두는 편입니다 요새. 저희는 네 마리라서 요거 한 팩 까주는 걸로 부족하긴 한데 요렇게 정말 잘 먹죠? 이거 옆에서 보면은 지금 후추도 먹고 있어요. 저번에 한 번 산 이후로 계속 먹이고 있는 스고이 크런키 유산균. 이게 원래 고양이 사료인데요 요거를 사시면은 포장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간식 주듯이 유산균 사료를 급여를 할 수 있고 처음에는 진짜 안 먹었어요. 아예 안 먹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애들이 먹더라고요. 여기 맛이 이렇게 버라이어티를 구매를 하시면은 세 가지 맛이 섞여 있어요. 이건 치킨 버라이어티고 요거는 참치 한 가지 맛이고 요거는 또 세 가지 맛 또 참치에서 세 가지 맛으로 되어 있는데 요거 여기서 구매하시면은 요런 사은품도 몇 개 짜잘하게 드리니까 잊지 말고 챙기시고 이거는 이것도 감자님이 소매 넣기 해주신 거다 사냥류. 그리고 요거는 아까 양품점에서 구입한 고양이 장난감 미끼인데 고무줄 미끼고 낚싯대 끼우는 건데 봐봐 벌써 좋아져. 정세기가 고무줄 성애자예요. 고무줄 진짜 미친놈이에요. 이거 고무줄 진짜 미쳤어요. 얘 고무줄만 보면 다 뜯거든요. 이빨도 없으면서 약간 칼국수처럼 고무줄을 이렇게 씹길 좋아하는데 정세기 난리났다. 저번에 쿵팡에서 주디와이라는 부스에서 요거 조즈워크 장난감을 샀었잖아요. 그거를 더 높은 단계로 만들어주셨다고 해요. 이번에 가나치모에서 나오지는 않았는데 이제 궁창에 또 나오시지 않을까? 그리고 온라인 구매도 가능하고 좀 나와! 안에다가 이런 화자 같은 간식이나 사료를 안에 이렇게 부어주세요. 부어버려 그냥. 그러면은 고양이들이 안에서 오랜 시간 걸쳐서 힘들게 빼먹는 거죠. 근데 그 나름의 그 놀이기도 하고 성취감이기도 하고 안에다가 공을 넣어서 여기서 이렇게 미로처럼 이렇게 밀어가지고 공을 빼낼 수 있게 놀이도 시켜줄 수 있고 지금 옆에서는 저 똥 장난감 물고 뜯고 아주 자가 꼬물고 있네 고수님. 이번에 가나치모를 요약을 하자면은 규모가 쿵팡 정도로 크지는 않지만 코어 브랜드들은 다 있어요. 체력적으로는 훨씬 더 편하게 다닐 수 있었고 이거 다 쇼핑 끝나고 밥 먹기도 좋더라고요. 그럼 감자님들도 쇼핑 열심히 하시길 바라고 정세에서 또 벌써 뭐 먹고 있네. 안녕. 높이 올라갈 거야. 에이!